QM6입니다. 21년식이고 이제 주행거리 얼마 안 뛰었죠? 네, 7,000km. 7,000km. 뭐 거의 뭐 신차나 다름없는 차량이고 저희 유명한 고객님 오셨습니다. 니로, 일명 소리질러 고객님이신데 그 니로는 이제 사모님이 운행하고 다니시고 QM6에 뭐 저희 제품 또 웬만한 거 다 했던 차량인데 오늘 고스트 알파 흡기 8장 그리고 배기 6장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아니 틀린데 저기 60km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저희 와이프하고 딸내미도 걸렸다가 격리했다가 지금 해제됐는데 아주 주위분들이 많네요. 뭐 이제 감기 취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어때요? 잠깐 타봤는데 일단 참 확실히 그 속도 올라가는 게 더 빠르고 네, 가속발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길들이기가 끝나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밟아줘야 되는데 네. 그 밟아주려면 어차피 주유비도 들어가니까 그거를 그냥 여기다 튜닝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길들이기 끝났으면 좀 밟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비용을 그냥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리고 네네. 사장님 제품은 워낙 해보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걸 아니까 예, 예. 예. 아유 저희 항상 고맙죠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고 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고객님들이 우리가 제품을 이제 완성하기도 전에 막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는 고객님이 있든 없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주문했을 때 다 그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2차선 들어가서 편안하게 한번 밟아보세요. 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뭐 벌써 80km 되고요. 엑셀레이터가 유격이 올라온 것처럼 조금만 밟아도 막 튀어나간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더 부드러우면서 그렇죠. 조금만 밟으니까 튀어나가네요. 이게 여기서 한번 가속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이 배기음이 와 이게 막 힘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니까요. 이게 네. 물론 전에 튜닝 해놓은 것도 만족을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차가 막혀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제가속을 할 때 답답했죠. 네, 요거. 좀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 진짜 이거 하고 나니까 저기 다른 고객 한 분은 아 연비 안 나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재밌으니까 자꾸 밝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추월도 용이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 유턴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장님 워낙 잘 아시니까 저희 코스 다 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딱 돌고 가속발 딱 밟으면 힘 쓰는 게 등어리 딱 한번 대보세요. 그러네 진짜. 이거 등이 붙으려는 게 느껴지죠. 이거 장난 아니니까요. 지금 배기 6장만 했어요. 배기 6장. 흡기 8장하고. 자, 기존에 사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 이런 제품들이 어디가 어떻고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배기관에 넣고 뭐 이러는 건데 우리 보셨죠? 딱 감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사 제품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감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정말 재밌다니까요. 어이씨 사장님 이거 진짜 운전이 재밌어진대. 네, 엑셀 띄고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띄었습니다. 방속도 무지 늘었어요. 대박. 진짜 재밌다. 저희는 막 소리 지르고 다녔었어요 둘이서. 아 원래 이제 기존에 이렇게 밟으려면 엑셀을 진짜 풀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살짝 지금 3분의 1만 딱 했는데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좋아진 게 지금 브레이크가 네. 좀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브레이크 4P6 할, 120만원 할 돈으로 네.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QM6은 네. 제가 이제 아이디가 군포 크랄라거든요. 아, 아이디가. 네, 그래서 QM6 동호회 여러분. 에코 이놈 그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시면 되고 기가 막혀요. 이제 타시면서 더 놀랄 거예요. 네, 지금 앞에 그랜저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오, 이야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네. 잠깐 밟았는데 80km. 제로백이 엄청나죠. 아 그래서 변속 이게 네. 진짜 변속 타임이 더 빨라졌네. 더 빨라져요. 진짜. 네. 그래서. 야 이거 거의 자연흡기 차량이 거의 터보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게 많이 느껴요. 네, 거의 뭐 이거 BMW인데 이거 3000cc 타시는 분들이 아 2000cc 타시는 분들이 3000cc처럼 쫙 깔려서 막 힘을 쓰니까 배기음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묵직한 네. 게 와, 네. 좀 느낌 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차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더 느껴져요. 출력이 높아진 것처럼 네. 사실상 출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 타면서 맨날 답답해가지고 조심 운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여기서 유턴입니다. 어, 금방 왔네. 지금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다 왔네. 이제. 그러니까. 아, 정말 정말 재밌어요. 이 고스트 알파 흑백이 기존에 어떤 동종업계에서도 이런 제품 없습니다. 저희 유일한 건 저희가 이제 피니쉬 모터에서 모터 브레인즈로 이름을 바꿨어요. 모터 브레인즈가 이제 자동차 두뇌가 되겠다라는 개념인데 오, 정말 기가 막히죠. 대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두 장씩 하다가 2000cc 여섯 장 정도면 그래도 미니멈 정도에서 약간 중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욕심 나니까 더 단단 말이에요. 네. 제가 14장 달았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부담 없게 해드리려고 정말 신경 썼으니까 네. 좋은 기회니까 한번 또 타보시고 재밌으면 또 하셔도 돼요. 네. 집에 가는 길에 또 네. 즐거워지게. 네. 가셔서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at life. I never miss, that's fact. Taking big swings, bitch, hand me the bat. Put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ag. 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 mad light.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feel. I took the red pill, I know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s it supposed to feel? And I don't feel no shame, it's a mood you lack. I go crazy, nah bitch I ain't lazy. Track after track, I work on this shit daily. Pass me the jack, right as fuel, got me hazy. About to unpack all these dreams I've been chasing. I've got visions in my head, like memories after death. To be a legend instead of something you can forget. I'm living up every breath, I'd rather lead than be led. I'll fill the seeds as I spread, with every word that I've said.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s it supposed to feel?